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갖다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제 자신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그러지 하지 않는다. 저도 경험을 했는데, 제 자신을 갖다가 아침에 딱 거울을 보고 일어나면 항상 입꼬리를 웃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오늘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존경해야지 이렇게 하면 정말 저를 갖다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사랑하거나 이렇게 존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홍시처럼 달콤한 가을 되세요. 감사 스마일도 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단감도 좋아하고 홍시도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감이 있습니다. 꽃감을 좋아합니다. 꽃감을. 그래서 감사 스마일 TV, 지금 가을이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홍시처럼 달콤한 가을 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제가 어젠가 그제 삼성역에 이제 지나가다가 너무 멋진 하늘과 가을 하늘과 그리고 또 너무 멋진 북한산의 이 능선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삼성에 있어서 삼성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삼성에 있는 자연환경 그리고 창천을 갖다가 흘러가는 또 한강까지 연결되는 되어 있는 이런 정말 도심 그래서 느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특히 사계절을 삼성에서는 만끽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특별히 드리고 싶어서 삼성에서 뭐 삼성역 쪽에서 바라보는 창릉천과 네, 북한산의 모습을 갖다가 가을의 모습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간 되신 분들은 스타필드 고양이라든지 창릉천 한번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한국경제 이송열 기자님의 4억에서 5.4억, 한달새 1억 넘게 뛰었다. 금리 오르자 벌어진 일, 이게 어떤 일일까요? 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에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꼭 지금 방송 보시는 그 순간에 꼭 좋아요 엄지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이게 금리 오르자 벌어진 일 먼저 결론을 드리면 이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방송 말미에 제가 10월 중순과 말 지금 삼성벨트, 창릉천벨트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지만 제가 이거는 멤버십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또 멤버십 회원들이 제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멤버십 회원 영상을 갖다 먼저 제가 올려드리고 부동산 분위기도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먼저 신문기사를 살펴드리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갖다가 보면 서울 전셋값이 22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강서가 지금 많이 0.31%로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 집값은 뭐 등락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별로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전경의 모습인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매매가 28억이고요. 전세가 15억 5천입니다. 야, 정말 매매가 28억이네요. 경희궁 조망이네요. 경희궁. 제가 보니까 경희궁 자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집값 상승률이 주춤한 가운데 전셋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매매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자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또 추석 연휴 이후에 임대차 시장 분위기가 한산했지만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산했지만 세입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고요. 삼성이나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12월보다는 내년 1월, 2월에 지금 전세를 찾는 분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일, 지난 19일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으로 서울 자세 값은 0.18%, 전주에 비해서 0.07%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주 연속 지금 자세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은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지금 가양동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0.31% 올랐는데 대표적으로 강서구 가양 6단지 같은 경우에 전용 4구 제곱미터면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3억 4천만 원의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전월 맺어진 신규 계약 가운데서 가장 낮은 금액은 2억 6천만 원에 불과해서 한 달 만에 7,750만 원인지 모른 것이고요. 올해 맺어진 전세 최저가는 2억 3천만 원보다 1억 1천만 원을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은평구도 이제 전세값이 많이 뛰었는데 응암동과 녹번동 단지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응암동에 있는 대표적인 단지 백년산 힐스테이트 4차 같은 경우에 84에 지난 12일 같은 경우에 5억 4천만 원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4억 원까지 세입자를 들였던 면적액인데 불과 한 달 사이에 1억 원이 넘게 뛰었고 또 저도 지금 이제 수색 등산 뉴타운에 있는 이제 자이 삼총사가 지금 입주를 했는데 파이시티 자이하고 아트폴의 자이하고 또 SK뷰하고 이제 입주를 했는데 여기도 한 달 새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가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정부에서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성동구는 옥수동과 성수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0.29% 올랐는데 옥수동 극동 그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 5억 원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는데 지난달 맺어진 신규 계약에는 4억 7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가 4억 원보다는 1억 원을 상승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 전반기에 5월, 6월 달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분들과 지금 10월과 11월 달에 전세 계약을 맺는 분들은 고양시 삼성만 예를 들어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지별로 좀 차이는 나겠지만 많이 오른 단지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또 상승한 전세 가격이 상승한 단지도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매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전세 선호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문의가 또 늘고 있고 또 거래 희망 가격이 오르는 등 상승폭이 지금 커졌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또 쓰시는 분들이 또 최근에 또 있습니다. 근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시는 분들도 2년 전에 비해 가지고 전세 가격이 지금 많이 갭이 좀 좁혀지다 보니까 전세 주인분께서 이제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있는 금액 그대로 또 재계약을 또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아마 역전세가 이렇게 좀 지속되다가 역전세가 있고 또 계약 갱신 청구권을 또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전세난이 심하진 않겠지만 저는 내년 5월이 지나고 나면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많은 상승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년 4월 12일 총선을 지나고 난 이후에 뭐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의 변화는 정말 정말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셋값 상승 분위기가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 등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지축의 비원, 그 다음에 원당역 롯데캐슬, 그리고 장항지구 신혼희망타운 정도밖에 입주가 없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양시 덕양구 그 전세 가격 상승률도 상당히 많이 높았었고 최근에 덕양구 전세 가격이 은평구 전세 가격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아마 이 분위기는 아마 내년에 더 많은 그런 분위기, 상승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이제 더 많은 곳을 상승하겠지만, 일단 대기 수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지금보다 조금 더 늦춰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라든지 반전세, 월세로 이제 임대차로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공급은 없고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왜 수요가 늘어났냐고 저희가 물어봐요. 결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분가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수요는 인구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가구 수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특히 수도권의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에게 많은 분들이 집값이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오르는 게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부동산 경험을 갖다가 뭐 1년, 2년 한게 아니기 때문에 한 13년 정도 이 부동산이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은평구라든지 또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던 곳이 은평 뉴타운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들이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아파트 전세라든지 아파트 매매라든지 아파트 월세가 더 많이 지금 선호되고 있고 그 대체 수단인 그 오피스텔 아파텔이 또 많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또 여기에 이제 실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 전세라든지 월세를 거주하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늘다 보니까 또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은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도 저는 조만간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삼성에 있는 멀티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이파나 세상시티 1, 2, 3차라든지 원흥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삼성 지구의 20평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반 3개짜리에 있는 아파텔은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내년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달 삼성벨트 부동산 분위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이 싸면 정말 바로 계약이 됩니다. 특히 시세 대비 5천에 1억 정도 싼그 임대사업자 물건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이 된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에게도 임대사업자 물건을 의뢰를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번호표 뽑아가지고 임대사업자 물건 나오면 그렇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전세 시장이 이렇게까지 지금 불안정해진다고 하면 내년에 임대사업자 물건이라든지 또 상생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또 연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아파트를 갖다가 좀 열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사업자 물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다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뭐 2주택자분들은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매수보다는 확실히 전세 월세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시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호가가 높아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호가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를 갖다 할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매수를 희망하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을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월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에 원래는 11월, 12월 달보다는 12월, 1월 달 손님이 많은데 1월 달 손님이 정말 많고 2월 달 손님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도, 그러니까 세입자분들도, 임차인분들도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갈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지금 전세금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말씀 또 드리고 또 원룸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또 수요라든지 투룸도 지금 혼자 사시는 또 20, 30대 또 미혼인 청년들도 또 이렇게 삼성역이라든지 원흥역 쪽, 그다음에 지축역 쪽으로 해서 많이들 방을 찾고 있다. 그래서 또 전세 월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도 알고 있다는 이 사실.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개개권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갖다 쓰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사를 갔다가 가기보다는 한번더 여기서 살자. 그래서 주인분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전세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에서도 이제 계약서 작성을 갖다 지금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시는 분들께 지금 하고 해주고 있는데 또제 친하신 부동산 사장님께도 여쭤봤더니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개개권 한번 쓰신 분들은 이제 2년 전에 한번 썼던 분들은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개인권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올려달라는 대로 아니면 또 주인이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면 이사를 안 가도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 이제 내년 5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재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물론 가격이 2020년, 2021년도만큼의 그렇게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지금 같은 경기라든지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고 고금리인 상황에서도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수요가 많이 있고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3년간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입자 니즈가 더 세부적이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세입자분들께서 원하는 것들이 정말 정말 구체적이고 더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입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또 임대인뿐만 아니라 저 역시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중개를 하면서 그런 것들 같이까지 감안을 해서 열심히 중개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집을 갖다가 정말 몇 번 보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10번 이상을 봐도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돈, 그리고 입지, 그리고 뭐 상품 여러 가지 있는 것들 따져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를 갖다가 놓으시는 분들은 내 집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잘 만드셔가지고 좋은 세입자를 갖다가 맞으시기를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내년에 부동산 정말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지금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뭐 드리고 있지만 지금 정말 이 삼성에 제가 그때 100만 평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삼성은 삼성지구, 삼성역과 언능역, 그 다음에 신원동, 그 다음에 오금동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삼성지구인데 150만 평입니다. 150만 평.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고요. 지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흥지구는 거의 70만 평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축과 원흥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게 사실 삼성지구다. 그래서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원을 갖다 제가 이제 삼성벨트, 삼성전 벨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나가서 이제 양주시 장면 사마리 택지지구도 아마 내년에 여기에 토지보상이 또 들어갈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주시 장면 사마리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정말 창릉 상비 신도시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여기가 서북부에 어떠한 신도시보다 창릉 천벨트 또 사마리까지 같이 또 들어온다고 가정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파급력이 있을 그런 택지지구 포함해서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집 마련 희망하시는 분들, 좀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창릉이라든지 양주시 장면 사마리 택지지구도 관심을 갖고 제가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소식들 나오게 되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은 우리의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요.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잠자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스마일은 부동산에 그렇게 급격한 상승을 바라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정말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물론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든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셔서 편안하게 내 집을 갖다 가지면서 부동산을 갖다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감사스마일 TV 찐팬분들이라든지 애청자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댓글에 제가 내 집 마련했습니다. 내 집 당첨됐습니다라는 그런 댓글이 지금보다 더 많은 댓글이 달리기를 소망하고 감사스마일은 창릉이라든지 양주시 장면 사마리 택지지구의 공공분양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행복한 가을날 되시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네. 홍지처럼 달콤한 가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